내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법은 도입되지 않은 데 반해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에 돌입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김병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를 받침할 법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과세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형평성의 이유로 과세를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의 파악이 힘들었지만 특금법의 통과로 인해서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세 시기를 1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과세 시기를 연기하면 시장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련해 별도의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